바꾼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도망가라고 말씀드렸죠. 네. 네. 어떻게 도망가나요? 나가서 산책을 해. 그렇죠. 내 두 다리로 도망가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걷는 게 상황을 바꾸는 데 또 엄청나게 중요해요. 걸어야 돼요. 왜냐? 우리 발꿈치가 걸을 때 어쨌든 발이 닿잖아요, 땅에. 땅에 닿는데 우리 뇌에서 아까 신하선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편도체, 아미그달라. 편도체가 불안, 화, 우울, 뭐든 안 좋은 걸 만들어내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걸으면 편도체가 약해져요. 진짜? 네. 활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정말? 네. 그런데 편도체 옆에 해마라는 동네가 있어요. 맞아. 히포캠퍼스. 그 해마는 편도체를 보고 있다가 편도체가 힘이 약해지면 그럼 내가 활동해야 될 땐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기량작용이라 그래요. 의학적으로 기량이 뭐냐면 얘가 올라가면 얘가 내려가고 얘가 올라가면 얘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스리랑 부부 생각하시면 돼요. 음맥이 죽어 음맥이 죽어. 너무 옛날인가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걸으면 편도체가 약화되면서 불안과 분노와 우울과 화 같은 건 줄어들지만 개를 보고 있는 해마는 올라가거든요. 활동을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해마가 무엇을 담당하느냐? 새로운 생각. 와. 네, 기분 전환. 이런 걸 만들어내. 밖에 나가서 걸으시는 거. 그걸 리프레시라고 하죠. 저희가 이탈리아에서 자주 쓰는 말 중에 솔비투르 암불란도라는 라틴어인데 네. 뭐라고? 걸으면 라틴어. 해결이 된다. 네. 그런 말이 있어요. 네, 맞아요. 옛날에 아마 아우구스티누스의 말했던 네. 건데. 와, 진짜 말씀하시는 네. 거 들어보니까. 와, 그래서 유럽에는 도심 소요학파라는 것도 있어요. 소요가 한일 없이 걷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도심 소요학파가 뭐냐면 도심을 그냥 걷는 거예요. 무목적적으로. 예. 걷기 명상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두 발로 사유하는 철학. 그게 심리학에서 걷기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방송 나간 후로 다 걷고 있는 거 아니야? 전 국민들이 밖에서 지금.